자, 아무튼 이제 게다가 뉴스타파와 JTBC에 압수수색했고요. 사옥들을, 사무실을.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의 한상진 봉지국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어요. 아마 두 자택에 있던 가족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예. 압수수색을 당한 처지에서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처음, 거의 그렇죠. 처음이었을 텐데. 예. 가장, 뭐, 애들 입장에서는 집안에 그, 자기 가장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뭔가 대단한 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그러게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상당하다고 하죠. 그래서 네. 실제로 그 뭐, 되게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그, 적폐수사 할 때, 그때 이제 그 국정원 관련해서 아마 수사할 때였죠. 그 부장검사 한 분이 이제 압수수색 집에 있을 때 자녀들이 보는 데서 압수수색 후배 검사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그 모멸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시달리다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 수사가 바로 또그 수사 지휘했던 사람이 또 우리 또윤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3차장 그 맞죠? 이제 그때 이제 한 수사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이 이렇게 막 남발하는 또는 이제 그 영장을 또 이제 법원에서 발부를 하는 것도 이게 좀 뭔가 좀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러니까 저도 뭐안 당해봤습니다만 당한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있다고 하죠. 예. 그렇죠. 예. 사실 뭐 저도 당해보지는 않은 압수수색까지는 당해보지는 않고 뭐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 정도 만을 했었는데요. 여러 번, 여러 차례. 근데 뭐 사실 압수수색 하면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사적인 공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기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사자만 압수수색에 네. 당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가족들이 있기 예, 때문에. 부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녀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무튼 이제 저희 언론계에서는 사실 비판 언론 죽이기고 사실 언론 탄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검찰이 갑자기 김만배 신앙님 대화록 보도권을 문제 삼으면서 이렇게 특별수사팀 구성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런 이유나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이게 지금 대장동 수사가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뭐 최근에 하여튼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쭉 진행됐었죠. 근데 그런데도 이게 확실한 뭔가 이 대표를 확실하게 이른바 처리할, 형사처리,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뭐가 아직 안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계속 이제 곁가지를 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안도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깃은 이제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민주당 이렇게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이 애초에 그 수사를 할때 그렸던 그런 그림들이 애초에 그렸던 대로 이제 안, 그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실 의문 좀 들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는 거는. 그리고 이번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최근에 났었는데 맞아요. 그 전에 났던 검사장 인사하고 다 포함하면 이번 중간 간부 인사를 봤을 때는 윤석열 사단이 뭐 이미 장악을 한 검찰은 다 그러니까 검찰을 윤석열 사단이 장악을 했고 거기를 넘어서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던 간부들을 뭐 유임시키거나 아니면 대검에 보내서 이게 더그 계속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포진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이 그렇죠. 대표 관련 수사를.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하는 예, 나올 거예요.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 수사가 깔끔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그런 건뭐 아예 뭐 무시해버리고 아예 그냥 다 아예 그냥 거의 매장시키다시피 그렇게 지금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참, 예, 안타깝죠.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사실 너무 지지부진해요. 뭐 지금 최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은 뭐 수차례 소환 조사했고 또한 번은 뭐 구속영장 청구해서 국회에서 이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했죠. 예. 그러니까 사실 지지부진해요. 사실 검찰도 아마 당혹스러울 겁니다. 당혹스럽고 깜깜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딱 떨어져야 구속도 시킬 수 있고 그렇죠. 애초에 예. 처음에 이제 대장동 수사를 할 때는 이제 뭐 이재명 또는 이재명 쪽 사람한테 이게 뭐 400억 약정했다. 이런 그죠?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보도가 많이 됐었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진짜 거의 허위 사실에.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영장에도 그 부분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게 이걸 지금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데도 그러면 이게 언론 플레이를 한 건지 이걸 뭐 언론사들이 또 기자들이 이걸 뭐 알아서 취재했을 리는 없을 텐데 400억 약정설은 그렇죠. 네, 근데 네. 이거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허위라고 한다면 그게 허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몰고 가다가 사실 지금 그 벽에 봉착한 거거든요. 네, 정말 그것도 400억 약정을 네, 몰고 가다가 그것도 궁금하죠. 진짜 물어보고 싶네요. 예, 가장 강하게 몰고 가다가 사실 네, 실패한 지금 이건 어디 갔냐? 예, 400억 약정은 중간평가 네. 하자면 실패한 지금 수사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그렇게 지지부진한 수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사실은 상당히 높고 비판 여론도 높고 사실 언론에서도 사실은 이 뭐냐라고 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네.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다른 타깃이 사실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눈을 돌릴 수 있는 예, 그런 예. 예, 그런 의심이 들죠. 강하게 예. 드는 건데 이슈는 이슈로 덮어라라고 예. 하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뭐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이 수사팀의 결과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왜 뉴스타파일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만약에 메이저라고 예. 한다면. MBC, KBS, YTN 뭐 거기도 다 지금 어퍼컷 당하고 있긴 합니다. 네. 예. 근데 왜 또 뉴스타파가 어퍼컷을 당했을까? 또 JTBC가 어퍼컷을 당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이제 뉴스타파의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위증 그 인사청문회 때 그렇죠. 그 위증 네. 녹음 파일을 틀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렇죠. 사건. 네. 그다음에 장모의 부동산 사기 행각 의혹 사건.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시즌 2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그렇죠. 분석, 네, 네. 그다음에 대장동 사업 의혹 등을 계속해서 이제 보도를 했어요.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킬레스 이게, 같은 것 사건들이거든요. 네. 뉴스타파가 이제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면서 네. 이게 이제 제가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면 느낀 거는 뭐였냐면 기존에 이제 법조 출입 기자를 했던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게 기존의 법조의 기사 생산 방식을 완전히 바꾼 그런 보도들이 많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법조 출입 기자들이 쓴 기사들은 대부분 다 검찰별 받아쓰기예요. 이걸 누가 먼저 쓰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특종이라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검찰과 어떤 교감 그다음에 어떤 검찰 간부의 개인적인 친분 또는 뭐 검찰의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언론이 그러면 이 이런 내용들을 보도했을 때 반향이 클 건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기사를 생산해낸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네. 뉴스타파는 그게 아니죠. 완전히 이제 뭐 검찰별 받아쓰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검찰 수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그 수사 대상자 피해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막 탐사 보도를 해왔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당혹스러운 보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쭉 아까 말씀한 재수와 검사 시리즈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게 뭐 기존에 우리가 알기로는 검찰이 무슨 뭐 금융 네? 금융 사기 관련 수사할 때는 정말 금융이나 이런 자본 시장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하는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재수와 검사 시리즈를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주가 조작 현장에서 그 범죄를 저지른 또 이제 그런 혐의를 네. 예,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보도들을 통해서 사실은 아까 이제 그 윤 대통령과 그 처가, 그 처가 일가의 또 김건희 여사의 그 여러 가지 것들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검찰이 되게 아파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도를 했죠. 맞아요. 최근에 특활비도 그렇고 네. 특활비 문제는 사실 법조 출입 기자들도 많이 의심을 했었어요. 이게 저 특활비를 어떻게 쓸까 이런 부분이 그 특활 네. 증빙의 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은 정말 마음대로 쓸 수 예, 있는데 특활비는 예. 원래 영수증 없는 돈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저도 써보고 싶어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뭐 정수기가 아니었나요? 뭐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이었나 뭐 그쪽으로 쓰기도 하고 뭐 회식 쓰는 건 당연한 것처럼 썼고 예. 이제 뭐 예전에 그 추미애 장관이 특활비를 봤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머니 쌈짓돈 쓰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물증을 통해서 보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마 검찰 입장에 되게
눈의 가시처럼 느껴지는 네. 보도를 많이 했죠. 맞습니다. 예. 이 아니 저도 아까 특수활동비 쓰고 싶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원석 검찰총장님 좀 검찰 특수활동비 좀 저하고 좀 나눠쓸 용의가 없는지 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오늘 주제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데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사실 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문재인 정부에도 사실 네, 있었는데 네, 네. 그때는 한 번도 이게 검찰 개혁 과제로 다뤄지지도 않았어요. 특수활동비 문제가 네, 네. 예전에 이제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가 사실 한 번은 크게 문제가 돼서 네. 거의 국회의원들, 상임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쌈짓돈처럼 막 쓰고 뭐 집값에도 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한 번 그때 한번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았는데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도 검찰 개혁 과제로 충분히 해볼만한 문제였어요. 예, 네. 그렇죠. 거기까지 네. 거기는 들어가지 않은데 근데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그런 그런 분야였어요. 이 특허비 자체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그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가지고 뭐 개선이 좀 있어야겠죠.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아니 원래 사실 그 특수활동비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국정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정보기관은 특히나 이제 남북 분단 상황에서 그 대북 공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영수증까지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그 증빙하기 되게 어렵죠. 그 쓰는 네. 과정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보기관에서 특수활동비를 사실은 예산으로 크게 배정을 하고 쓰고 있는데 네. 검찰에서는 사실 뭐 그런 정도의 수사를 하나요? 뭐 특활비 관련 생각나는 거 보니까 특활비 관련해서 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때 왜 그 뭐였습니까? 그때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수사할 때인가요? 검찰이 네. 그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네. 당시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 네. 네. 이 회식 자리에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제 그 특활비 로 이제 그 수사했던 검사들한테 수고했다고. 네, 한겨레가 보도했었죠. 예, 했었죠. 네. 그 회식 자리에 우리 저 이원석 총장이 있었죠. 하... 아, 그때 이제 특수일부장이었나 이제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 특활비 문제는 아마 이원석 총장도 상당히 이제 아픈 부분일 거예요. 그 특활비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예, 그때 뭐 엄청난 그 문제가 됐었죠 그때.